한 해의 마지막 달인 성탄의 달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도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섰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대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신 시편 103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절절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관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관대하신 분인가?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냐? 제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관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본문 5절 초반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 즉 우리의 영육간에 유익한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좋은 음식을 얼마나 많이 선전하고 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음식도 있는데 그렇게 좋은 음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래야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즉 유익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좋은 것, 즉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시는 것에 얼마나 관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에베소 3장 19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주시고 에베소 3장 20절에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넘치게 주시는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본문 5절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끔
온라인을 통해서 네이처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 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맹금류들의 성장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린 독수리가 털갈이 할 때를 보면은 둥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훈련을 합니다. 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털갈이가 다 끝나게 돼요. 털갈이가 다 끝나면 둥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미가 다시 밖으로 나오도록 인도해서 결국에는 밖으로 날라 하늘 높이 힘차게 비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때로는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래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침체에서 벗어나서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비상하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동안 거의 1년, 거의 2년이 되도록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고 또 많은 제한들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도록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무언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본문 3절부터 4절의 전반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범죄를 해도 죄악을 사해주시고 병들었을지라도 고쳐주시며 생명이 파멸에 직면했을지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 4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부족함에도 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참 되돌아보면 볼수록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보다는 부족했던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쓰시는 목적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용서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씌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시는 것에도 관대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에 관대하신 분이냐? 죄인에게 관대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신 분인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이처럼 관대하심을 나타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주 견책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뭐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뭐 좀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주 견책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거나 갚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4장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감사함을 찬양해도 부족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하늘보다 높고 크신 까닭에 죄인에게 이처럼 관대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없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도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이처럼 충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관대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를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우리의 공력을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예요.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살았고 주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든 이 사역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처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는 기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래서 평안한 마음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평안하고 참 내가 봐도 굉장히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과 부족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방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13절에 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육신의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 불타오르게 될 것이, 이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까?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소다. 우리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아마 다 아시는 찬송일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주시는 것과 죄인에게 관대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과 죄 용서받음에 관대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남은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는 우리도 관대함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말씀 보면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시니까 우리도 내 자신에게도 관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는 사람은 늘 죄의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결핍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용서하지 않고 맺힌 것을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주변을 돌려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큰 빚을 갚을 수가 없었는데 그 왕이 그를 관대하게 대해서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 겨우 100데나리온밖에 빚을 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옥에 가두고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때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질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며 감사의 노래가 내 삶 속에 끊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송가 새 찬송가 438장 1절의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처럼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관대하심을 말하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한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시편 22절에 13편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면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받고 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관대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것과 취인에게 관대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쪼록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잊지 말고 우리 이웃에게 관대함을 보이며 사십시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시편 기자인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기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관대하신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에게 관대함을 보이며 살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잊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관대하심을 나타내며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